해봅시다. 강호동 씨쪽 나가가지고는 여러 가지 질문에 모든 걸 틀어놨고, 고쇼는 아는 사람끼리 나가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다 보니 그러니까, 만담이 돼버렸고. 자,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. 어떻게 하실래요?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격이 다르다는 것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자고요. 아무튼 그건 나가봐야 하는 거죠. 네. 또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저희가 좀 힐링을 받으려고 네. 모신 이유도 있어요. 실례되지만 그 1947년생 올해 나이로 67세. 만으로는 65이야.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. 만으로 65세 되셨는데 사실 30, 40대 여성분들의 정말 워너비 입걸이세요. 모르셨죠? 네가 조사해봤어?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네네.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좀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을까? 그렇죠. 어떻게 하면 정말 선생님처럼 젊게 살 수 있을까? 얘 말 잘하네. 이런 게 격이에요. 이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뭐 오늘 힐링을 좀 하셨다고 했어요. 죄송한데 기억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. 아니 괜찮아요. 죄송해요. 네 그거 했어요. 왜냐하면 네. 제가 피부가 너무 나쁘다고 시청자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죠. 레이저. 네. 레이저도 하고 네. 사람이 그렇더라고. 50 전까지는 제가 굳건히 버텼어요. 난 그냥 할머니하고 늙을 거다 하고 뭐 그런 걸 하냐 구차스럽게 막 그러다가 이게 온 동네가 집수리를 하니까 우리 집만 수리를 안 하면 이게 폐가가 되더라고요. 집이 안 팔려. 네네네네. 그래서 저도 막 눈이 막 찌부러져요. 이렇게 쳐져요. 점점. 네네. 그래서 나 별걸 다 고백한다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찝었어요. 아, 찝었어요? 네, 눈을 좀 찝었어요. 네, 덮여. 근데 그건 사실은 외국에서는 보험 된다 그러던데 이게 너무 이게 덮이면 눈이 안 보인대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왜 또 뭐. 티가 안 나세요? 잘 찝어야지.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마음이 더 젊어지면 외모도 젊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책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. 그죠?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하. 그거는 늙어가는 사람들한테 괜히 위로인 것 같아. 아. 그러니까 나도 정말 곱게 늙고 싶었어요. 근데 네. 곱게 늙을 수가 없어. 늙으면 이렇게 벌써 아. 이렇게 늘어지잖아요. 네. 그러면 심술 맞아 보여. 나 심술 없거든요. 근데 어떤 앵글에서 나오면 막 심술 맞아 보여. 나 얼마나 속상하겠어. 곱게 늙고 싶지만 안 고와요. 그러니까 아 그냥 위로 내지는 그냥 뭐 개수작 뭐 그런 거 같아. 오 개수작이라고. 그 늙어서 그런 거예요. 아 그러니까요.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그런 아, 말이 나오지. 아. 제가 혜진이가 그런 말 하면 숭하죠. 혜진이가 어디 나가갖고 개수작이에요. 신문에 맞죠.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. 네. 죄송해요. 아니야. 그냥 원조 돌직구다. 뭐 이런 얘기 속에 담아두지 않고 할 말을 탁탁탁탁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없지 않느냐. 본인 스스로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. 아, 나도 할 말 못하는 거 많은데 그래도 집에 아, 가서 그래요? 생각하면 막 분해갖고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해. 아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그런 거 얼마나 많았다. 아 그래요? 네. 나도 참어. 내가 만질까 봐. 그렇죠. 근데 사실 이경규 선배님이 겉은 저렇게 버럭버럭 하시지만 속은 굉장히 여리시거든요. 저 여려요. 선생님도 제가 봤었던 그렇죠. 모습도 굉장히 여리세요. 그러니까 얘, 너는 모르지 그때 너 금순이 할 때 내가 뒤에서 어떻게 너를 변호했는지. 처음 말할게 내가.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네네. 내가 기른 손녀딸이에요. 그러니까 얘랑 나랑 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내가 할머니 역할을 처음 하는 거였었는데 50대였으니까 좀 망설였는데 할머니는 대사가 좀 없을 것 같더라고. 좀 노인네고 그러니까 늙으면 말이 많지 않잖아요. 그 할머니 말이 너무 많아. 진짜
진짜 많이 먹어. 내 너무 기가 막혀서 작가한테 전화 걸었어. 무슨 할머니가 이렇게 말이 많이 할머니가 이렇게 되면 기운이 없어서 말들을 못 하신다.